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고민이 참 많으셔서 상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상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또 가족 관계, 아니면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가 제자와의 관계거든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친해질 수 있는 관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친해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졌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친해졌을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람하고 친해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호혜성이라는 게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내지는 나한테 필요한 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럴 때도 참 친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 관계가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참 예뻐. 또는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이런 얘기하죠.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은 결혼을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늦게 하셨길래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라고 처음에 서두를 꺼내셨는가 하면 결혼을 45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원래 젊으셨을 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오래된 친구하고 결혼을 늦음하기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오래된 친구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오래된 친구이신가 하면 대학 시절 때 옆쪽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하면서 친해지신 그런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 분 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친분을 유지한 채로 친하게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두 분 다 결혼을 안 하신 거라고 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중년쯤 되었을 때 결혼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45살에 결혼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참 감사히 정말 정성껏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에 아이를 좀 주십사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안 되겠다. 나의 그 소양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포기를 하다가 그러면 입양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셨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두 분이 생활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둘이 삽시다 이렇게 마음을 맞추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지내셨는데 이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참 많았던 거죠. 할머님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할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제자들에게도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엄마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할머님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챙기게 되는 각별한 사이가 된 그런 제자분이 있대요. 그 제자분하고는 30년 넘게 지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승과 제자를 떠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관계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라는 거는 두 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좀 성격이 모나거나 해서는 이게 성립이 되기 어려워요. 두 분 다 성격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분은 어르신께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제자가요.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 딸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요.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삭하게 저한테 늘 잘해줬던 제자입니다. 명절이 되면 늘 인사한다고 찾아왔고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항상 꽃바구니를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제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제자가 저한테 잘하니까 저도 마음이 쓰여서 계속 잘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가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스승에게 잘했지만 스승도 이 제자를 보면서 각별하고 애틋해서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자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 준 스승의 역할도 했고 또 제자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제자는 그 눈치를 못 챘겠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제자에게 점점 너무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자꾸 바라고요. 제자랑 만났다가 헤어질 때 그 아쉬움이라는 거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쉬워요, 선생님. 그리고 제자가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해오지만서도 연락을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제자를 향한 해바라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마음이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조금씩 더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할머님이 어느 날은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게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건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가? 할머님이 원래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거나 또 짐을 지워주거나 하는 거를 안 하는 성격이래요. 근데 유난히 이 제자에게는 집착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한 후로부터는 할머니 스스로가 이제 혼란이 오신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제자가 이런 내 마음을 눈치채고 달아나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셨대요. 할머님이 아 그러면 원래 뭐 친구도 안 만나고 너무 외로운 분이어서 제자한테 이렇게 기대는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랍니다.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또 저 심심하지 않을 만큼의 스케줄도 있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만나고 지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제자가 더 자주 연락 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저는 이 할머니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왠지 모르게 바쁘시다, 일정도 있다, 남편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신다, 친구도 잘 만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딱 그 시점에서 외로움이 확 느껴졌어요. 참 외로운 분이시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외로움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오면서 느낀 점은 외로움이 그냥 빨간색 또는 외로움은 파란색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색이에요. 정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분의 그 칼라, 외로움. 또 친구가 많은데도 깊이 있는, 정말 깊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 그 칼라가 또 있고요. 아니면 친구도 많고 일정도 바쁜데 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또 그 칼라의 외로움은 또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을 뵐 때는 어떤 색의 외로움이라고 표현이 들었냐면 이분은 가정을 유지하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자에게 마음을 너무 과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남편과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예요. 근데 제자하고의 관계는 어찌 보면
자녀하고의 관계를 제자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아랫사람, 내가 더 챙겨줘야 될 사람, 그래서 내가 약간 모성애를 갖고 충분하게 내 마음껏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칼라의 외로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교직에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르신 성품이 그러실까요? 어르신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요.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도 잘 아시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지금 이 제자하고의 관련된 문제뿐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민되는 일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해드리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자, 보시면 어르신으로부터 제자에게 향한 이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어르신 마음에 가속도가 붙었어요. 마치 차를 운전할 때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이 계속 속도가 과해지고 있었는데 이대로 쭉 가면 펑 하고 사고가 날 텐데 이 어르신은 본인 스스로 그걸 느끼셨어요. 아, 내가 지금 속력을 너무 내고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사고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미치니까 저희에게 그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상당히 잘한 부분이시죠. 근데 그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저희는 안내해드리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질고 슬기롭고 현명하신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께는 지금 남편 되시는 분하고도 잘 지내시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다 잘 지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깊이 있게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늘 만나요.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남편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양적으로는 충분한데 깊이 있는 저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다독여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 하면 내가 남편과 같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했어요. 남편과 하고 싶은 거, 또 친구들과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제자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정리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나 혼자서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데 그거를 그냥 남편과 영화 보기, 친구랑 밥 먹기 이게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 나누기, 여행을 같이 가기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여행을 가서 어떤 거를 함께 즐기면서 좀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상담 시간에 많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일상생활에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뭔가가 이게 좀 브레이크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지금 생활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몰두를 해본다든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본다든가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서 어르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해봤던 거 있으시면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르신은 이제 70대고 저는 50대이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때에는 집에 가면 이렇게 민화로 뭔가를 그려놓은 걸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아 민화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주 좋은 방법 같다고 민화를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집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 대학교 안에 사회교육원이 있는데 그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들 중에 민화 프로그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요. 한 학기 대학교 수업하고 똑같이 진행돼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고 방학 가져요. 방학 있고
2학기에 또 다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생활이 늘 이렇게 지리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듭이 딱딱 지어지니까 저는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대학 안에 있는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집 근처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민화반에 등록을 하셨대요. 그리고 민화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만족도가 큰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민화라는 게 약간 창작이 감이 되기도 하지만 창작의 개념보다는 밑그림을 그 그려져 있는 걸 갖고 그대로 그린 다음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집중도 되고 또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물에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문방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그리기도 하고 또 집을 지켜주는 수호와 관련된 그런 것도 작품을 그리기도 해서 어르신이 참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저희하고 계속 상담을 유지하고 계셔서 가끔 제가 여쭤봐요. 미나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흐뭇해 하시면서 미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뭘 준비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떡이요, 떡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할머니 떡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 나 떡 만드는 것 좀 배워보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만드신다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떡이라는 거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떡집에 가서 사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어르신은 떡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떡 만드는 것도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기본 과정, 심화 과정 해서 떡 만드는 과정 배우는 그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나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은 미나 배우러 가시고 일주일에 몇 번은 떡을 만드시고 떡 만든 거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그 앞에서 같이 풀어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시니까 너무 즐겁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떡 만든 걸 가지고 떡이라는 게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걸로 제자분하고 만났을 때도 떡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차를 마시니까 훨씬 좋았다고.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떡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고 하면 제자 만났을 때 아마 할머님이 제자에게 집착되는 내 마음을 감추기가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제자에게 가는 내 마음을 조금 누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할머님이 그런 거 아까 걱정하셨거든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제자한테 집착하는 거 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자가 이거 눈치채면 큰일이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자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 마음이면요. 감춰지기 어려워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텐데 그거죠. 알고 있지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스승이니까. 우리 저기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네. 점점점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하면서 그럼 나도 좋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부담스럽긴 하네. 한데 스승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못한 채 그냥 예의를 갖추면서 받아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제자분도 그 정도 되면 눈치를 채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친구하고 제자하고 또는 나 혼자 그래서 지금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설계를 잘 하셨고 그걸 실천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화도 배우시고 계시고 떡도 배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머니는 문제가 생기셨을 때 저희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잘 설계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제자분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계세요. 아마 30년 정도라고 하면 가족 그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제자분하고만 관계를 맺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 제자분을 중간에 두시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제자분들하고도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함께 여럿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신다면 다른 제자분들에게도 사랑이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지니까 이 제자에게 너무 집착해서 과하게 몰입하는 내 마음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다른 제자분들도 이렇게 훌륭하신 스승이라고 하면 만나고 싶어하는 제자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요. 이 SNS라는 걸 통해서 우연히 연락이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동안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지도해 주셨던 많은 제자분들하고 같이 친분 유지하시면서 이후의 시간을 지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상담에서는 제자분에게 너무 내가 몰입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셨는데 같이 설계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 혼자만의, 나 혼자 하고 싶은 일을 좀 정리해보고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본다면 이 어르신은 나 혼자 즐기는 일에 조금 과하게 많이 몰두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하다함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